5.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. 우리는 내란 폭동에 부역자와 간첩에게 가진 혜택을 베푸는 꼴이다. 광주 5.18 유공자 혜택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여기가 좀 걱정한 PD라고 합니다. 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돌고 있어요. 예. 봤습니다. 예. 보셨어요? 예. 네. 아니 오래 됐죠 지금. 그걸 지금 보고 있고. 귀족이라고 제가 그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 주위의 동지들 다 괜찮으면 인정하겠어요. 전혀. 2018년 작년 9월 말 현재 4,407명이다. 뭐 지금 무슨 5천 몇 명이 막 얘기하는데 아유 그건 가짜죠. 그러니까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. 터무니없는 이야기, 황당한 이야기고요. 저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던데 뭐 연금을 받는다 할지메다 그런 건 누구도 없어요. 유족들도 없어요. 뭐 사실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. 극우적 집단들이 과거부터 이어온 반공이들 이데올로기 일찍 지역 정서까지 결합돼가지고 5.18, 광주 5.18이 타겟이 된 거예요.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유공자들이 뭐 엄청나 특혜를 받는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죠. 극우 정치 집단을 등장하는 신호탄이 됐다. 지금 이 문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예. 5.18 민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들 지금 보셨을 텐데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6.25 참전용사 그리고 고엽제 피해 후유증을 앓으시는 참전용사들 그리고 상위 군경들 그분들에게 그 유공자분들에게 하는 대우 물론 마땅히 해드려야 합니다. 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. 또한 민주화 유공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.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워온 참전용사들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민주화 유공자들 그리고 산업화를 이루어낸 사람들 모두에게 국가가 예우를 갖춰서 대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하는 일은 이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과연 이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. 선글라스를 벗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